걸로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일도 이렇게 하나씩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니 내가 왜 그러냐면 살짝 내가 말할 때 약간 좀 발음이 안 좋잖아.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말을 할때 상대방이 약간 이해를 많이 못했었어. 내가 그래서 내가 막 확실하게 말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막 그렇게 되는 거야. 이제 발음 좋으세요? 아 근데 그런 게막 많이 안 좋아. 네, 많이 안 좋아.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요. 형은 없어요? 나 너한테 아니 그니까 뭐래 아니 나 진짜 난 딱히 특별히 기억나는 거 없는데 너한테 기억나는 거 없어. 그냥 평소에 그냥. 평소에 글쎄 가방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까 있는 맞죠? 아니 우리 지금 약간 생각이 안 나. 웃긴. 난 솔직히 그건 별로 안 나. 너 있지? 좋아요? 너좀 많을 것 같아. 너좀 많이 담아둔 것 같아. 평소에. 너 A형이야? 상관없어요 그런 게. 왜 상관없나? 네, 제가 어렸을 때 하도 A형이랑 제가 소심한 거 같죠. 너 약간 소심한 거 같아. 너 진짜 완전 제가 담아두는 거 같아. 소심하다고요? 니 완전 담아두잖아 맨날 지금 안 이렇게. 담아요. 안 담아. 저 완전 저딱 그냥 받아들면 아무렇지 않게 아니 녹음한 아니 스타일. 그건 진짜 아닌 거 같아. 너 진짜 그런 건 아니야. 너 약간 좀 많이 담아둬 너. 아니야 너 진짜 담아둬. 내가 그래요. 담아준다고 치는데 많이 담아둔 게 아니라 딱 들으면 이러고 끝이에요 저는. 너 그러니까 너 그런데 진짜 완전 그게 담아두는 것 같이 보여 너 그런 걸할때 그리고 너 그런 걸 통해서 많이 담아주잖아 맞잖아 그건 A형이랑 상관이 없는 거 같아요. 알았어 자, 평소에 우리 가방님은 속상한 일 있으면 어떤 멤버한테 털어놓는 편이세요? 저는 카메라 보고. 저는 속상한 일 있으면 계속 담아두고 잠깐 우리 헤드님이 안 담아두는 담아두기 물었는데 안 아 네. 안 담아두는 안 담아두고 그냥 자유롭게 그냥 푸는데 한 번씩 심한 말을 들을 때는 계속 가만히 있다가 부모님한테는 웬만하면 말안 하고요. 그냥 거의 한 번씩 말안 혼자 삭히는 편이시군요. 네. 그게 담아두는 거야. 네, 저잘 담아요, 형. 네, 저 그럼 우리 A형이고 소심해요. 헤드폰님은 누구한테 잘 털어놓는 편인데 멤버들 중에서는? 저는 약간 아령님께 많이 아령님께 그런 얘기를 잘 들어주시죠. 우리 아령님께서 담배상담 같은 걸잘 들어주시죠. 굉장히 잘 평소에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조금 속상한 일 있으면 그날 가서 이런 부분이 속상했다고 두 분이서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봐 내가 진짜 그런 말 하자 내가 그러니까 나한테 속상한 게 있으면 그 순간에 나한테 좀 그쵸? 말해 오늘 제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 형이 속상한 일 있으면 바로바로 말해서 아니야 형너 이거 진짜 아니야 재미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형 어떻게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 어떻게든 이기려고 그게 아니야 봐봐 네가 그러니까 그런 거할 때는 하는데 네가 또 평소에 네가 네 스스로 말했잖아. 이러고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럴 때네 생각이 어떤지 몰라. 그럴 때네 생각을 말해달라고. 말을 이런 거야. 그래서 형이 속상한 일 있을 때 바로바로 말해서 바로바로 말한 적도 있어요, 형. 근데 맨날 그런 거 아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냐? 제가 형한테 속상한 일 있을 때 말해서 아, 형 진짜 이거 좀, 저 기분이 나빠서 만들 거지만. 아, 내가 왜 그러냐면 내가 너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기려고 어떻게든. 난 잘못이 없다고 말한다니까요. 형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형한테 말해봤죠. 형한테 말씀 들어봤죠. 아니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아닌데 난 잘못 그래도 난 인정하잖아 난 그래도 잘못 같은 거. 글쎄요. 아 그래? 알았어 노력할게. 형은 진짜 뭐 없어요? 아니 난 나는 진짜 안 담아도 나는 자 진짜.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친해지기 위해서 모인 자리입니다. 우리. 아, 네, 맞다. 근데 이게 서로 감정이 격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시간들이 없었기 때문에 두 분은 특히나 네, 맞아요, 맞아요. 뭐 평소라도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있었으면 얘기를 하면 끝인데 너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서로 그냥 쟤는 저런 스타일, 쟤는 저런 스타일을 서로 그냥 포기를 하려다 보니 이렇게 쌓아두게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두 분 다 어떤 특정한 인물이 더 쌓아뒀다기보다는 두 사람 다 쌓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는 막내이기 때문에 그냥 참아야지 이런 거는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속상한 일이 있으시면 그때 집에 가서 뭐 연습실에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집에 가서도 숙소에 가서도 손을 부여잡고 형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속상했어. 그러면 아니었으면 난 그런 뜻이 아니었어.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은 너무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제가 봤을 땐 서로 싫어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솔직히 집착하거나 서운한 거는 서로를 조금 더 믿을수록 더 좋아할수록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진짜 관심이 없거나 서로 싫어하는 존재였으면 이런 자리에서 서로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뻔히 얘기해봤자 고쳐지지 않으니까. 근데 서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서로 불만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서로한테 관심이 있고 호감이 있다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사실. 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 그랬으니까 그러지 말아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형이 더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내가 동생이 더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런 거밖에 안 보여요. 아무래도 지금 몇 살이죠? 우리 아직 생일 안 지났으니까. 지났습니다. 지났나요? 아, 괜찮아요. 지났군요. 14살. 15살이죠. 네, 네. 우리 한솔씨, 우리 혜대생님이 16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잖아요, 아직. 서로를 이해하기에는 조금 나이가 어려요. 그래도 우리가 한 팀이고 오래 가야 되니까 좀 서로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모토로 하는 게 뭐예요?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 배려하고 이해하자. 그게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솔직히 오늘 좀 시간이 좀 짧았어요. 2탄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팬분들에게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싸우지 않으실 거죠? 아, 예. 여기서 끝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면. 아, 여기서 끝이에요. 아, 얘기하면 여기서 끝이에요. 나가서 다 더 얘기할 순 없어요. 어때요? 오늘 굉장히 이 시간... 아쉬워할 것 같은. 오늘 이 시간 어땠나요? 지금 소감 한마디씩 해주세요. 저는 카메라 보고 지금 굉장히 헤드셋님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살짝 예상하고 있었어요. 좀 가방에 많이 담아뒀을 거라고. 그래서 전 일단 네 그런 걸 다 받아들일 준비는 돼 있었으나 네, 좀 너무 흥분하시죠? 너무 흥분한 것 같네요. 우리 가만님께서는 저는 네 2탄에서 또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여기서 아직 남은 게 있습니다. 네. 아무튼 좀 속이 후련해진 것 같아요, 전부 다. 지금 우리 정부에 의하면 지금 이 세븐틴TV를 보고 계신 팬분들께서 싸우냐 라는 아주 심각하게 지금 채팅방에 글을 올려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 안 써요. 우리 토토씨께서 어떤 취지로 지금 이 자리가 마련이 되었는지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한다는 거를 우리 해외 팬분들한테도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메라를 보시고. 오케이. So why we're doing this is so that we can be closer to each other. Like we're not fighting right now. What we're doing right now is we're trying to tell each other what I felt. All this time about you that made me feel bad, and I think we kind of overreacted. So you guys thought that we were fighting, but we are not fighting. We were just overreacting about each other, and yeah, I mean this whole thing is about getting closer with each other. So yeah, so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that. 그렇습니다. 우리 앞으로 더 친해지는 세븐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저 뒤로 가서 서로 이게 친해졌다라는 표시로 박수와 호응을 친하게 한번 남자답게. 아하. 왠지 뭐예요? 아니 빨리 앉으세요, 여러분. 앉으세요. 아저 이런 것 때문에 서운해요. 이런 것 때문에. 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진짜. 예. 아, 저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하죠요?
네. 그렇죠. 아, 우리 또 홍관 씨와 우리 또 원우 씨가 들어오시네요. 비니님, 오늘까지는 비니님이죠. 앉아도 되나요? 네, 네. 일단 앉으시기 전에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아. 해주시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사과식초 먹은 승관이. 네, 저는 비니입니다. 네. 네. 오늘 뭐 하는 건가요? 네, 일단 앉아주세요. 아, 지금 초원 비전제압 받겠는데. 오늘 주제 뭔지 아세요? 지금 여기 안에 있다 나간 분들이 표정이 어떻던가요? 약간 뭔가 해맑기도 하고 언짢았던 언짢은 건가? 누가 제일 언짢던가요? 네, 차 모자 그 뭐냐 가방님께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세븐틴의 친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친하다 해도 아무래도 멤버가 많다 보니 아직 어색어색한 멤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스태프들이 느꼈을 때 어색한 멤버를 커플로 저희가 묶어봤어요. 어떻게 저희들이요? 저희가 잘 묶은 것 같나요? 이제 살짝 의자를 돌려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얼굴을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겠어요?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잘 선택한 것 같죠?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나마 자 앞에 보시면 그 빨간색 용지가 있어요. 그 용지를 펼쳐 보시면 오늘 두 분이서 나누게 될 대화의 주제가 아마 적혀져 있을 겁니다. 두 분이 상의를 하셔서 하나를 뽑아 주세요. 저희는 존댓말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거 뽑아야 돼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어떤 거요? 두 번째 거? 아, 두 번째 거 뽑을까요? 두 번째 거? 네, 두 번째 거 뽑아요. 네, 두 번째 거 뽑았습니다. 네, 일단은 펼쳐주세요. 테이프가 안 감겨있나요? 네. 악수 1회, 폼 1회 다독여주세요. 뭐 이 정도는 네. 박수하시죠. 제가 옷이 약간 엣지가 있어요. 굳이 반지를 빼. 수포. 비니님이 저보다 형이신데. 네, 네. 다독여 주세요. 이게 미션인가요? 아니. 자, 일단은 오늘 주제였는데. 네. 이 주제가 조금 단발성이에요. 길게 할 수 없는 내용이라. 두 분께는 한 번 더 할 수 있는 진짜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세요. 네, 그쪽에서 도와주세요. 이번에 네. 서로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을 진지하게 말해주세요. 가 주제입니다. 잘생겼어요, 우리 비니님께서. 감사합니다. 잘생겼어요. 자, 서로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야, 우리가 저희가 아무래도 오래 시간 동안 연습실에서 이제 빛을 못 보고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날에는 또 진지하게 슬퍼질 때도 사실 있어요. 그죠? 또 서로의 그런 모습들을 많이 지켜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뭐 서로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지만 지나칠 수밖에 없는 있었을 수도 있고 지나간 얘기도 좋고 지금도 좋고 네. 앞으로에 대해서 얘기도 좋고 서로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좀 진지하게 네 진지하게 진지하게 음악 좀 하면 될까요? 네 분위기가 좀 차분해지는 저부터 할까요? 소리를 조언 네 조언이라기보다는 우리 꼭 친해지길 바래요. 이제 승관 씨랑만 좀 어색해서 꼭 친해져서
같이 이제 놀러도 다니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제 차례인가요? 비니님이 아직은 저에게 더 많이 말하시지 않으셨는데 저는 솔직히 비니님께서 조금만 어색하다고 표현하셨는데 조금만 저에게 다가와주셨으면 어쨌든 제가 연습실에서는 동생으로서 후배로서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올해 만약에 저희가 뭐 데뷔를 하고 앞으로 평생 손을 잡고 나아갈 관계라면 조금은 더 마음을 나누면서 얘기도 해보고 대화도 나누는 시간이 조금 더 많아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약간 비니님이 약간 조금 뭐랄까 안 말해요. 약간 힘든 걸 티를 안 내시고 어느 날 혼자 약간 기분이 꿍해지고 그럴 때가 많아서 왜 저한테는 항상 말을 안 하실까 약간 좀 서운한 마음도 있었는데 말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는 힘들면은 항상 저한테 말해주셨어야 합니다. 동생으로서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부분에서는 꼭 도와드리고 싶어요. 우리 서로에게 우리 이렇게 남은 연습생 생활을 잘 버티자 이런 서로에게 파이팅이 될 수 있는 진한 감동 있는 얘기들 서로 마지막 한번 서로에게 해줄까요? 네. 우리 승관이랑 이제 더욱더 같이 열심히 연습해서 꼭 같은 무대에 멋있는 모습으로 같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약간 저한테 말해주셨으면 승관아? 아유 우리 승관 아 많이 힘들었는데 거기 사랑한다.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아직은 많이 힘들지만 서로 부족한 부분에서는 서로 보완해주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결국에는 윈윈하는 서로 윈윈하는 네. 우리 둘뿐만이 아닌 모든 세븐틴 이제 데뷔하면 정말 그러니까 혼자 꾸미지 말고 힘든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제가 우리 비니님께서 원래 좀 어른스러우세요. 네. 투정을 잘 안 하시고 힘든 게 있으면 잘 혼자서 이겨내는 스타일이고 또 우리 승관 씨 같은 경우도 이제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한 친구라서 상황에 따라서 네 많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멤버들이 서로 도와가며 우리가 남은 시간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빌어서 또 두 분도 더 친해지시고 서로에게 대화도 많이 하고 다독여 주고 아까 승관 씨 말대로 우리 둘 다 세븐틴 모든 멤버들 다 웃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길지 않아서 굉장히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다음에는 저희끼리 뭐 캠프라도 가서 우리 비하인드 스토리를 네. 눈물을 쫙 빼놓네. 사실 지금 우는 것처럼 신용을 한 걸로 보이는데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지금 두 분 다 눈시울이 좀 붉어졌어요. 그게 보시는 분들한테 마음이 보였을지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두 분 다 지금 눈물이 고였어요. 죄송한데 그걸 숨기려고 지금 웃기는 것처럼 했는데 서로의 마음이 충분히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친해지신 것 같죠? 원래 사실 원래 친했어요. 좋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우리 친하게 네. 통화도 하고 끝내죠. 아 비니 형 진짜 우리 비니 형 오늘
뭐 하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네. 나가서 계속 친하게 예, 끝입니다.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숙소에서 치킨 시켜보죠. 치킨? 아까 뭉클해 주시는데 에이 그랬어요. 그런 시간이었구나. 지금 눈앞에서 왜 듣고 들어. 계시던 그만 들어오세요. 진짜 방금 들어왔어요. 네. 아, 이 두 분은 안 들어오길 바랬어요, 제가. 제가 일단 앉기 전에 시청자분들께 인사하시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령입니다. 네, 저는 민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고. 오랜만에 친해지길 바래. 아, 기대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네. 오늘은 그 세븐틴이 친해지길 바래 시간이에요. 네. 네, 친하신가요? 네, 네 친합니다. 네, 굉장히 친해 보여요. 굉장히 친해 보이고 마음에 잘 통하는 멤버입니다. 근데 네. 왜 저희가 하필 두 분을 커플로 묶어놨는지 조금 있으면 아시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자, 앞에 보시면 그 컵 안에 미션지가 네. 있어요. 미션지를 펼쳐 보시면 오늘 두 분이서 나누게 될 이야기 주제가 적혀 있는데요. 두 분이서 상의를 하셔서 하나를 뽑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뽑아요. 가위바위보. 뽀뽀. 같이 뽑아요. 그냥. 네. 아니, 굳이. 약간 테이프가 딱 붙여있는. 뭔가 이 오늘 이 방송을 저희 둘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잠깐만 이거 하면 되게 재밌겠다. 뭐하니까? 뭐길래? 아니 이거 하자. 네, 저희가 뽑은 카드는 아, 진짜. 이겁니다. 아 이거는 저희가 절대 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서로에게 서운했던 적이 있나요? 있다면 마음을 표현하고 용서해 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 서운했던 적이 있을까요? 굉장히 친해 보이시는데. 네, 항상 뭐 친할수록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서로 사랑하니까요. 서로의 바라는 점이 많아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일단 이 우리 이 의자를 조금만 이렇게 돌려서 시청자분들이 얼굴을 잘 보실 수 있도록 네. 해주신 다음에 그 미션지 내용처럼 서로에게 서운했던 점 표현을 해주시고 서로 영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해주세요. 아, 너 먼저? 아예 먼저 해주세요. 그래? 네. 아, 너 어저께 아 너 말 안 했는데 막 너가 너도 모르게 툭툭 치는 게 있어. 넌 짜증나. 그 너무 화나. 최근에도 최근에 들어왔는데 너 그냥 지나가면서 친 건데 말 안 했거든? 끝까지 사랑 안 하더라. 그래서 너가 내가 너한테 뭐라 그런 거야. 뭔지 알아? 지금 서영하고 말씀하신 거 맞죠? 저희 반박해도 됩니까? 반박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렇죠. 용서의 오해를 풀 수 있는 네. 시간 용서받을 시간이라고 우리가 그렇죠, 할까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하자. 방금 또 하면 진짜 그러세요 이제 부담스럽게 제가 우선 형한테 툭툭한 게 있지만 저희가 벌써 만난 지 1년이 훌쩍 넘었는데 훌쩍 넘었지 그죠 1년 반이 거의 다 돼가잖아요 그죠 훌쩍 넘었지 근데 진짜 사소한 토치까지 형이 뭐라 하시는 거예요 아 사소하게 제가 생각할 때 설마 저 정도 가지고도 형이 나한테 뭐라 할까라고 생각한 것까지 뭐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당연하지 아프니까 너 아프게 때려 솔직히 아프면 난 기분이 나쁜 거야 기분이 나쁘게 때려 니가 기분 나쁘다는 거지 근데 니가 그런 것도 나한테 사과를 했어? 기분 제가 정말 정말 그걸 넌 모른다니까? 너 나중에 방송 가가지고 PD님 이렇게 지나가는데 때려봐 큰일 나 PD님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선 저희는 어느 정도 근데 정성이... 나는 어느 정도 너에게 약간 그걸 가리키는 거지 에이 뭐가 얘기야 알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지 형도 그 대신 어느 정도는 저희가 그동안 쌓은 정과 저희가 같이 생활하기 위해서 정과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 보는 아이가 와서 저한테 코칭을 거. 나 지금 이게 이해하고 있는 거야 이해하고 지금 줄여가지고 저한테 말을 알겠습니다 제 거 가겠습니다 이제 네. 잘 생각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네. 제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근데 왜 치세요? 그러니까요. 내 자기는 모르게 친다. 어떻게 치는 건지 한번 액션을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말씀을 할 때 제가 이것도 서운한 건데 항상 말을 할 때 저는 일부러 친 것도 아니고 감정이 섞인 것도 아닌데 말할 땐 네가 날 찼다, 때렸다, 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랑 부딪혔다라고 말해도 되고 이렇게 좋은 뜻으로 말해도 되는데 항상 이걸 쳤다, 때렸다. 약간 올라오는 것 같아서 제가 히터를 잠깐 꺼드리도록 MR 좀 MR 조금 있다가 네. 사실 이제 정말 웃긴 얘기 다다닥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아니 지금 무슨 지금 쳤다 뭐라고요? 말을 그렇게 쳤다 아 쳤으니까 쳤다 말하고 때렸다 때렸으니까 때렸다 말하죠. 제가 때린 걸 기준이 뭡니까? 그죠 때린 거죠. 네. 저를 때리려고 때린 거잖아요. 갔어요 방금? 이게 때린 겁니까? 아니죠 그건 친 거죠. 그죠 이게 친 게 아니라 부딪힌 거죠. 부딪힌 거니까 친 거죠.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의미가 뭐가 달라요? 친 거랑 부딪힌 거랑 친 거는 이게 친 거고 부딪힌 거는 어이쿠 이게 부딪힌 거 아닙니까? 사과를 좀 하세요 그러면. 알면은 저는 당신 아니 죄송합니다 민규 씨가 모르니까 그거를 저는 솔직히 어느 정도 크게 바탕을 두고 봤을 때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게 있지만 아는 것 중에서는 형이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라는 걸 생각하고 상황을 아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에이 거짓말 치지 마. 진짜요? 진짜 거짓말 치지 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설마 지금 요거 부딪힌 걸로도 뭘 할까라는 건데 형이 저한테 너가 지금 설마 요거 부딪힌 걸로 이거 할까를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와 이거 정말 세게 부딪혔다. 뭐지? 이건 사람 다르게 느끼는 거야, 민규야. 너한테 살살이 느끼지. 너의 그 뼈대와 그건 그 두꺼운 걸로 난 때려봐. 아파 나는. 너가 뭐야 막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 내 매니저님 욕하면서 여기 쳐봐. 난 기분이 나쁘다니까 너 기분 나쁘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에이 솔직히 이 정도도 있어. 내가 말, 있죠, 말 있죠. 안 해서 그렇지. 이 정도도 충분히 있어요. 근데 이 정도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도 있죠? 응. 이 정도도 뭐라 하지 않아? 솔직히 내가 너한테 이 정도로 뭐라 할 때 막 그렇게 화냈어? 잠시만요 시청자분들 오해하실까봐 제가 중간에 끊어가겠습니다. 두 분이 굉장히 친합니다. 굉장히 친한데 너무 친다 너무 좋아요 저희. 이런 거 싫어 이런 거 싫어 죄송합니다. 네, 잠시만요 여기 시청자 여기를 그러면은 우리 아령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소하게 그러니까 민규 씨가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아령님한테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온 환경과 서로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약간 남한테 피해 주기 싫고 피해받기 싫은데 그렇죠. 그런 거고 민규 씨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게 없어요. 사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막 이렇게 그렇죠. 치대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죄송합니다. 좀 표현이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해서 치대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그 아무래도 그렇게 한 것 같고 우리 아령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기 관리가 철저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약간 맞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영역의 피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것 부분에서도 서로에게 조금의 배려가 항상 제가 외치지 않습니까? 네. 좀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네,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민규 씨. 그죠. 당신에게는 작지만 얘한테는 크다고. 맞아요. 그거를 인정을 좀 해요. 인정하고 나와야 된다고. 네, 인정하겠습니다. 이거 채용했으니 인정. 너의 MR. MR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벌써요? 근데 또 나한테 서운한 거 없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네,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정해줬으면 좋겠어. 그 인정하겠습니다. 오늘 인정했습니다. 형이. 나 서운한 건 더 있었는데 너 왜 요즘 문우랑 성민이 안 보이잖아. 모자님이요? 아 모자님이랑 비인님이요. 편하십니까? 숙소에서 걔네랑 같이 자거나? 됐어. 이제 제 서운한 거 말해도 됩니까? 네 서운한 거 말해. 시간 부족하지 않죠? 이거 한 곡 쓰십시오. 괜찮아. 알겠습니다. 갑니다. 아까 순영 아까 아령님이 저한테 상대방한테 피해 안 가고 피해를 안 받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걸 서운함을 느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혼자서 연습을 하고 계셨어요. 같이 연습하고 싶은 말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방해하고 싶은 말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난 옆에 들어와서 연습하는 건데
요새 이제 아령님은 그걸 이제 보고 시끄럽다, 나 혼자 연습하고 싶은데 왜 들어오냐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갑자기 혼자 나가세요. 마치 내가 들어와서 나간다는 약간 그런 서운한 마음 느낌을 주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럼 내가 뭐 잘못했나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저는 들어와서 말을 건 적이 없고. 나 솔직히 이거 야 했습니다. 내가 막 노래를 열심히 부르고 있어서 막 보컬룸에서. 네. 근데 네가 갑자기 막 뭐 들어와가지고 랩막 랩하고 있어. 그럼 나는 노래 원전 음정 하나하나 박자 하나하나에 지금 피치까지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이거를 막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네가 거기서 막 시끄럽게 이러고 있으면 내가 집중이 안 되겠지. 당연히 나가지.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막 아 민규야 너 때문에 연습이 못하겠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나갔어. 그거 아니잖아. 난 그냥 나갔잖아. 그죠. 난 내 연습하러 나간 거잖아. 근데 형 시선이 느껴져요. 아 뭐 시선이 느껴져. 형 방금 인정하셨잖아요. 방금 인정하셨어요. 어 그래 그거 인정해. 그냥 들어보세요. 어 해봐. 방금 인정하신 게 내가 들어와서 난 네가 랩해서 난 연습 못해서 나갔다는 게 형 막 소리 머릿속 생각하고 나가신 거야. 난 너에게 그런 인식을 좀 남겨주고 싶은 그런 내 마음이 있었어. 너무 서운해요 형 그게. 아 그 왜 서운해? 난 내 연습하고 싶은데 난 방해받기 싫은 게 되게 성격인데. 저희가 연습생 수가 굉장히 많아요 형. 근데 이 연습실에서 안무실을 제외한 보컬룸이 두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지금 이 보컬룸도 그나마 큰 편인데 아 그러면 굳이 거기서 시끄럽게 그 음악 다 이어폰 끼고 하면 되지. 너 음악 다 키고 그냥 하잖아. 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 맞는데? 아닙니다. 목소리만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제가 노래 틀고 할 때도 있고 컴퓨터 연결해서 그냥 틀고 할 때도 있고 MP3를 들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이어폰 안 끼잖아요. 아니, 저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과 같아요. 아니 제가 근데 나머지 멤버들한테 안 그런 거죠. 항상 혼자 연습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저요?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기 실력을 돌리려면?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죠. 같이 연습하려면 같이 연습하는 거 같이 말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연습할 때 어떻게 말에 속습니까? 들어오십시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들어보십시오. 네. 지금 제 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가 굉장히 네. 여기서 또 서운함을 느낍니다. 아니 알겠습니까? 네. 들어보십시오.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네. 저희끼리의 대화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 연습하는데 방만 같이 쓴다 이런 기준에. 자 잠시만요. 너무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저랑 싸우자는 게 아닌데 너무 안 좋아. 일단 오늘이 취지는 뭐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 모르시는 분이 보면 진짜 싸우는 줄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크게 지금 일이 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소하게 이제 좀 서운했던 거, 속상했던 게 아무래도 지금 표현이 이렇게 되다 보니 시청자분들께서는 오해를 하고 계세요. 아,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옆에서 다 보던 사람이고 그렇죠. 상황을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일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지금 싸우는 줄 알고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해요. 아, 정말요? 좀 표현이 가격하죠. 그래서 제가 또 아, 두 분이 그렇습니다. 주제도 또 그런 걸 고르셔가지고 진짜 사소한 네. 것 같아요. 두 분은 네. 진짜 너무 친하다 보니 그러니까 그렇죠. 좀 약간 아까 제가 앞부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좋아하고 믿고 그런 마음이 클수록 서운하거나 속상한 마음이 안 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이것만 해주면 내가 더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네.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과하게 표현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같아. 두 사람이 너무 성격이 사실 저희가 네. 스태프들이 봐도 너무 딴판이에요. 맞아요. 네. 딴판이다가 고집은 서로 세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지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놓고 뭐 그런 옛날에 있었던 일들 끄집어내니까 서로 좀 감정이 격해졌던 것 같은데 절대 오해하실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싫어하는 멤버들입니다. 지금 볼도 마주칠 수 있거든요. 그 정도 아닌가? 부끄러워서. 좋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다고. 전혀 지금 아닙니다. 특파원이 지금 급하게 SNS가 오셨습니다. 지금. 아 진짜요? 네. 어 저희 오늘 왜 이렇게. 그 근데... 우리가 주제를 조금 바꿔서 네. 뭐 속상했던 거는 나중에 뭐 MT를 간다거나 네. 아, 저희끼리 그 워크숍을 가서 다시 어. 2차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를 하기로 하고 자, 우리 조금 주제를 바꿔서 서로에게. 그 조언이 될 만한 조언. 이야기들 아. 또는 우리 좀 좋은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민규 항상 제가 지금 귀신 깔아드리겠습니다. 제 것입니다. 네. 두루루루루루. 형이
많이 화를 내고 그러는 거는 와 진짜 메인지 말씀드렸고 널 믿기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몇 번은 지적했던 건데 너가 말을 안 들으니까 형은 화가 나는 거지. 당연히 너랑 나랑 얘 쟤네보다 훨씬 너무 좋잖아. 그쵸. 근데 나는 그걸 몰라주는 너가 너무 속상한 거야. 잠시만요. 조언을 해주세요. 그래서 조언을 해주세요. 열심히 하고 어차피 같이 갈 거잖아. 그쵸. 서로 배려하면서 제가 고조해 드립니다. 노래 터트려주세요. 잘 지내자. 괜찮은가요? 저희가 다투는 것도 많고 의견 차이가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올해는 서로를 최대한 생각해 주는 걸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럴 거고 형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더 배려하면서 자자. 끝! 제가 두 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네. 우리 야령 씨 같은 경우는 자기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고 항상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민규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위기 메이커라서 사실 기분이 좋고 안 좋고를 거의 저희가 가늠을 하기 힘들 정도로 좀 많이 숨기는 편이야.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활발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멤버예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좀 많은 사람이 연습실에서 같이 살잖아요. 거의 우리가 정말 이 연습실에서 몇 시간을 같이 붙어있죠? 거의 그냥 하루 종일 숙소까지 하면 너무 오랜 시간 붙어있다 보니 그러니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보일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아요. 이제는 그거를 서로 좀 감싸줄 수도 있어야 되고 너무 고쳐 하는 것보다는 그걸 서로 인정해주고 그것까지 배려하고 사랑해줄 수 있는 경지까지 오르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 둘이서 한 번 꼭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카메라에 대고. 여러분들 오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저희 딱 봐도 비슷하게 흥미 나왔으니까. 이 친구 쌍꺼풀 지금 판박이에요. 저희 진짜 서로 진짜 오래되고 정말 친해요. 진짜. 네, 저희가 특별해요. 네. 저희가 들어온 시기도 비슷하고 정말 같이 겪은 일들이 많아서 정말 추억들이 많아요. 여기 회사에서도 말고 약간 사적인 데서도 그쵸. 추억들이... 사적인 데서 놀아요? 아니요. 방송인이자 이렇게 여러분 몇 시간이 없습니까? 몇 시간 없습니다. 어쨌든 항상 배려하고 항상 함께 가는 세븐틴의 민규와 아령 되겠습니다. 네.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끝! 꼭 저희 2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탄 꼭 준비해. 2탄. 네. 좋습니다. 소원함 마무리하기 막 이런 거.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 한번 아단 주고 끝을 내죠. 아, 뭔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앉기 전에 카메라 보고 네네. 우리 서로 인사를 한 마디씩 해주고 앉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티나 보마 모자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앉아주시고요. 네. 지워. 아, 지워. 몸이 떨린다. 자, 오늘 세븐틴 TV 1교시 주제는 바로 친해지길 바래요. 우리 멤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이 어린 동생이라 자꾸 우리가 대화를 많이 못 해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친해지길 바래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 친하신가요?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동생이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친근한 왜냐면 조심스러워요. 우리 그 티냐 봄이 너무 어리고 너무 해맑아서 말하기도 조심스럽고 행동도 사실 조심스럽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부디 이 방에서 나갈 때는 좀 친해져서 나가세요. 앞에 보시면 빨간색 용지가 있어요. 그죠? 빨간색 용지 중에 한 장을 두
두 분이 상의를 하셔서 뽑아주세요. 그러면 두 분이서 오늘 나누게 될 이야기 주제가 나와있습니다. 친하게 한번 뽑아볼까요? 그렇죠. 친하게 둘이 손잡고 같이 손잡으면서 하나, 둘, 셋. 오케이. 뽑았습니다. 네, 펼쳐주세요. 서로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을 진지하게 말해주세요. 조언. 조언의 뜻은 서로에게 해주고 싶은 좋은 이야기.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뭐 충고가 될 수도 있고 격려가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서로 이렇게 마음 편하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신혜분은 진지하게 주셔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먼저 하시면 먼저 할까요? 친애 아버님은 네. 연습실에서도 평소에 해맑고 밝고 약간 어떻게 BGM 네, BGM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금 바로 나옵니다. 친애 아버마 손이 굉장히 작아. 회사를 잡겠습니다. 회사는 뭐예요? 형이 진짜 찐이 아버님 좋아해. 좋아해. 좋아하는데 평소에 밝고 해맑고 하는 거 좋아. 근데 너무 이렇게 밝고 그러면 좋아 좋아. 그런데 너무너무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너무 그래서인지 밝고 그래서인지 약간 어지러운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연습실에서 약간 연습 열심히 하면 보이긴 한데 그렇진 않지만 좀 더 열심히 하면 약간 예의 바르고 좀 더 예의 발라지고 형들한테 뭔가 더 철 들려서 철이 철 들고 철 들려서 뭔가 어른스럽게 변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지금도 충분히 이렇게 어리지만은 않고 생각이 약간 깊고 조금 더 조심하게 하는 편인데 아직 어리니까 내가 조절지 못해. 커가면서 배워가는 거니까 여기서 잘 배워서. 나 지금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멋있나? 지금 사모님, 티니 아버님께서 손은 왜 자꾸 만지냐고 지금 화를 내셨습니다. 아, 사랑한다, 진짜. 우리 신이 아버님, 우리 형에게 해주고 싶은 아 진지하게 저는 형은 좋아요. 그리고 훌륭할 거예요. 근데 진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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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한 번도 같이 안 있어서 좀 안 좋아져서 네 그리고 맨날 순간 순간이라도 맨날 옆에 있고 범죄한테 가고 나는 혼자 있고 그래서 조금 심심하고 그리고 같이 저 형을 부를 때 저가 많이 부르고 근데 형이 자꾸 어디 승관이 옆에 가고 한번 노래랑 춤 해보고 싶은데 그랬어? 진짜 우는 거 아니죠? 아니 그 저 형이랑 한번 춤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싶은데 형이 바쁘니까 그래서 해야 되니까 아, 내가 사회랑 친애 언니랑 별로 안 놀았구나. 나도 또 몰랐네. 같이 있다 보니까
뭔가 더 친한 사람한테 가는 것 같아. 엔딩 노래라. 그렇구나. 형이 앞으로도 잘할게. 너도 잘해. 우리 친이 아버님께서 우리 모자님께 서운한 점이 자주 놀아주지 않는다. 그리고 같이 놀고 싶은데 자꾸 모자 형이 다른 형들한테 간다. 이제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모자 형님께서 후배시죠. 그죠? 어떻게 보면 후배인데 우리 친이 아버님께서 굉장히 같이 하고 싶었던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 지금 약간 눈시울이 촉촉해졌어요. 서로의 진심을 얘기하면서 형 이제 앞으로 좀 같이 놀아줘라는 진심을 내보이셨어요. 그렇죠. 놀아주실 건가요? 네. 보자님? 이제부터 많이 함께 있을 거예요. 함께 있으려고요. 그리고 푸나 포즈 하나 하고 끝내죠. 아, 네. 뭐 일어나셔도 되고요. 네. 앉아서 하셔도 되고요. 어떻게 할까? 응? 알겠습니다. 저희가 음료수 하나로 친해진 계기가 있습니다. 예. 구호가 있어요. 아, 음료수를 먹었는데 같은 음료수를 먹었는데 약간 좋아하는 음료수여서 구호를 한번 뭔가 통했군요. 네. 네. 그걸 저희가 이제 친해지자는 그런 화이팅으로 네, 구호를 만들어봤습니다. 친해지기 바래 그 끝을 두 분이서 장식하게 됐으니까 카메라 보시면서 힘차게 구호 외쳐주세요. 네, 언니 알죠? 네. 하나, 둘, 셋. 친해자! 친해지자! 네, 친해지자였습니다. 와, 친해지자! 예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스! 네. 친해지는 의미로 한번 업어주고 나가면 아,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친해졌어요, 두 분. 아이고 친해, 우리 너무 친해. 너무 친하다. 아이고 너무 친해. 가보겠습니다. 네네네. 애꿨습니다, 연습습니다. 아, 너무 친하다, 우리. 너무 친해, 너무 친해. 볼게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여러분 잘 뵀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과격했죠? 네. 아 저희는 정말 네 저희는 원래 약간 저희 둘이가 원래 좀 잘 싸우고 네. 잘 화해하고 네. 웃겨하고 있죠. 살짝 모르죠? 네. 왜 싸워요 우리? 당장 몰라요 뭐 또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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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쨌든 지금 우리 말을 이렇게 툭툭 뱉는 게 있어요. 이렇게 톡톡 꽂히게 뭐 절대 어쨌든 진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진짜 이러는 여러분들 너무 서운해요. 그렇죠. 아니 근데 진짜 친해요. 지나가는 걸 뭐 보여줘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친한다고 증명하셨을까요? 아 근데 막 이런 모습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막 가식이라고 생각할까봐 너무 겁이 나네요. 오히려 이런 원래 게... 원래 저희가 약간 다 둘 다 좀 남자다워가지고 네 남자답나요? 네 투덜투덜 약간 서로 그런 게죠. 고집이 세요 서로가. 네 서로 고집이 너무 세고 그러면 여러분들 오해 절대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친하고요. 아니 저희가 진짜 게임 끝나고 이렇게 그냥 나가서 이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불러서 이렇게 오해를 풀게 될 줄이야 저는 몰랐습니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세븐TV 벌써 10회까지 잡아주세요 좀. 자 다음 방송 아니 저기요. 자 바로 2교시 때 왜 저희가 흰색 티를 입는지 잡아줘. 2교시 때 왜 제가 이렇게 흰색 티로 갈아입었는지 아실 겁니다. 2교시 때 과연 무엇을 하냐? 무엇을 합니까? 2교시 때 무엇을 합니까? 따라오십시오. 아니 2교시 때 뭐 하는
따라오시면 안 해주시죠. 고! 아, 불 끄면 안 돼. 같은 방에서 어, 일단 안경 어디 갔지? 어땠어요?